오늘 어쨌든 뭐 럭비 배우러 갑니다. 오늘 럭비. 럭비? 강성국 씨 럭비와 아메리칸 풋볼의 차이점을 알아요? 럭비는 손으로 하는 거고 아메리칸 풋볼은 발로 하는 거. 그럼 그냥 사카는? 사카도 발로 하는 거. 사카하고 아메리칸 풋볼 똑같은 겨? 내가 설명해 줄게. 아메리칸 풋볼은 미국인들만 하는 축구. 사커는 누구나 다 하는 축구. 풋볼과 사커의 차이. 풋볼과 사커의 차이요? 원래는 사커가 풋볼이었어. 그런데 미국 놈들이 힘이 세잖아. 그리고 풋볼 저기 저 럭비 하면서 지들 맘대로 개조한 다음에 야 이게 풋볼이야. 야 이게 풋볼이야. 이거 풋볼 하던 사람들이 야, 이게 풋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씨가 이게 풋볼이야. 내 이름 다른 거 정해. 그래서 사커로 정한 거. 이게 자본주의 논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진짜예요? 진짜로. 진짜야? 가짜 뉴스야? 옛날에 진짜 유럽에서는 축구를 풋볼이라고 그랬어. 미식축구와 럭비의 차이. 돈 있는 놈과 몸뚱이만 있는 놈. 진짜 대화가 안 돼. 인간들이랑은 대화가 안 돼. 장비값이 많이 들고 덜 주니까. 또 있는 놈하고 몸뚱이만 있는 놈. 약간 이런 거 미식축구 좀 유학생들이 하는 거고 그냥 축구는 그냥 개나 소나 다 하는 거. 그렇지. 몸뚱이만 있으면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오늘 풋볼을 해? 럭비를 해? 모르겠어. 오늘 멋있다. 우리 미식 모르잖아. 네, 이동형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언제부터 이렇게 인사생활 하게 됐어? 아, 이거 보니까 아, 오늘 또 좀 빡세게 오늘 이거잖아 이거 이거 예. 네. 저희가 지금 여기 또 뭐 해수다 배우러 왔는데 와. 아, 너무 더워요, 근데. 밖이 37도. 이 안에 33도. 에어컨 네. 돌아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네. 오프닝부터 땀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거 갖다 놨냐고, 지금. 이거, 자, 들고 있어봐.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죽부인이야? 죽부인이 아니고, 이거 태클용입니다, 태클. 아, 오늘 잘못 걸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아, 그거야? 그거야. 자, 장훈씨. 또 하나 힌트를 보면서 뭐 할지. 네. 짜잔! 타조아. 예. 이거 일반인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웃을 때 웃는 놈들이 하는 거야, 이거? 오늘 코치님 와 계시는데 또 한 대 맞으려고. 코치님 오늘 2m, 키가 2m야. 장단지가 이만하더라고, 장단지가. 아, 이거 저기서 많이 봤네, 봐라. 아까 이거 오빠만 하라 그래. 아, 이거 내 거를 한 번만 들어볼까? 오늘 이 럭비를 가르쳐줄 코치생님. 누구예요? 이분이 한 10년 동안 럭비를 하셨다고. 네. 10년? 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고. 이거 미혼입니까? 아, 미혼이죠. 근데 왜 막혀요? 갔다 왔거든요. 와, 진짜 갔다 왔어. 갔다 왔어. 그분 좀 약간 여기 어느 팀에서 운동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아, 요 공. 요 보입니까? 육사. 아, 육사. 육사? 그러면 군인이에요? 한때. 한때 군인이었고. 아, 네. 군인도 그만두고, 네. 결혼도 그만두고. 모든 걸 청산하고 그 충격에 공부를 시작했다. 지금은 변호사 얘기하고 있어요. 뭐? 야, 대단하신 분인데. 네. 네. 금태섭 변호사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가운데. 가운데. 네. 가운데. 가운데. 야, 이 보십시오, 몸과. 와. 꺼져. 자, 들어보자. 여기 장단지 봐요, 장단지. 한번 더 하자, 한번. 장단지. 와, 이만한 장단지. 야, 야, 이거는 요래. 야, 이거 같은 사람이야, 이거? 발사해 줘, 봐봐. 아니, 크기가 얼마, 어떻게 되세요? 300입니다. 예. 어휴, 그럼 저 키는요? 키는 88. 88. 그럼 이혼한 지는요? 한대 맞습니다. 네, 네. 탈의를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뿅 안 해요? 뿅 안 해? 안 해주더라, 신입이가. 네, 우리 저 엄코치님 키가 188. 네. 나 이 윗공기 좀 밀고 싶어가지고 이 정도 되면 한 2m 한 10 정도 될 것 같아. 그렇죠? 내려오셔도 될 것 같아. 한칸 내려갈까? 네, 네, 네. 허리만 다치세요. 네. 한칸 내려가. 아! 이 정도면 공기가 상쾌 아구만. 네, 죄송한데 이 와중에 박지는 왜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자기 꿈이거든. 아니에요. 그만해줘, 스타일. 별 차이 안 나. 아, 자기도 모르게. 나도 이거.
우리 몸부림 게임으로 허벅지 씨름. 아 응? 어때? 허벅지 씨름. 제가 봤을 때는 강사님 혹시 꼴찌할 것 같아. 박지한테 질 것 같아. 꼴찌는 나랑. 그럼 바로 하자. 자 그럼 우리가 예선전을 거칩시다. 제일 무식한 게 인간이라고 하는 건데요. 꼴찌 배바지 입고요. 아니 벨트 뭐야 이 벨트. 야 이거 안 돼. 간다.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시작하는 거야. 네. 몇 초 안에 걸려야 돼. 일단 뭐 어떻게 할까? 20초. 역시 개그맨들은 지능으로 하는 거야, 지능으로. 야, 그거 뭐 이기겠다고? 알겠어. 에이 뭐 나이 좀 좋냐? 이렇게 하고 갑자기 간다. 성모가 뭐 하세요? 야, 야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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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이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싫어! 네가 해! 하나, 둘, 셋? 힘 주고 계신 거예요? 더 주세요, 더. 진짜 내가 형이잖아! 결승. 네. 결승. 기대됩니다. 네. 자, 두 분. 혹시 계속? 아우, 야. 아, 잠깐만, 하기 전에. 네. 허벅지 두께 비교, 박지 씨랑. 네. 오! 야, 두 배입니다, 두 배. 이게, 이거랑 이거 하나랑. 이 허벅지로 왜 다시 돌아오셨을까? 저, 수비로 가겠습니다, 수비로. 와. 수비. 아, 수비가 자신 있습니까? 네. 아우, 씨. 수비부터. 오, 자존심 땡기냐? 밀리지 않아! 오, 장난 아니야. 무슨 장난 아니야. 밀리지 않아. 괜찮아. 지금 상태로서는 장화가 이겼어. 저 말이 나와있어. 됐어, 이겼어. 됐어. 이따 이겼어. 이겼어. 이따 이겼어. 시작! 본격적으로 이제 럭비를 배워볼 텐데 제일 하는 게 맨 처음 네. 하는 게 뭐 런닝 가장 기본 런닝 런닝 우리가 런닝을 배울게 런닝 패스 런닝 패스 태클 그다음에 스크럼 이렇게 네 개를 배울 텐데 킥이 아마 다들 하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 킥은 여기서 이제 방송에 장소한 게서 자 그러면 런닝이 그냥 달리는 게 아니잖아. 아니죠. 요렇게, 요렇게.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자, 그럼 시범. 시범. 저 끝에서 보시면 시범. 알겠습니다. 럭비 러닝의 기본은 무게중심이 낮아야 돼요. 그냥 육상처럼 가슴 펴고 허리 펴고 저 뭐야 무릎 높이 올리면서 뛰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 낮추고 끝내서 왔다. 배고프네. 봐봐, 럭비는 그냥 힘으로 하는 거라니까. 기술이 별로 없어요. 자, 터치님 그러면 가요? 준비, 스타트! 아, 맞잖아! 왜? 자, 제가 준비! 중심 낮추고, 더 낮추고 이펙트리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태클 들어올 때 네네. 태클을 피해간다 네네. 라는 느낌으로 중심 아. 낮추고 중심 낮추고 준비 고!
아, 태클로? 아, 사랑으로? 피해가는 거? 아, 피해가는 거. 갈게요. 갑니다. 오! 다 피해가. 다 피해가. 와, 봐봐. 자동차 달려들면 뭐라 했나? 피해. 서워서 피해야 돼. 그럼. 박지씨하고 혼자 튼튼하다. 자. 나 내가 봤어. 나 왜? 왜? 이 공중하게 하지 마. 가라고 말하고. 아니 형이 그 드림 좀 봐. 네가 한번 좀 맞춰 봐. 못돼 보여. 미안해. 참. 네. 어. 피하라 피하라 피하라. 우리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왔습니다. 지금 태클이 굉장히 위험한 동작이에요. 네. 몸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오늘 뭐 차고 오셨어요? 그래서 무릎팬 찼습니다. 아, 무릎팬. 무릎 아플 땐 무릎팬인데 원래 양쪽에 차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게 품절 상태라고. 네. 네. 그 배송 신청하면은 꽤 오래 걸린다. 아니야. 왜 그래? 바로인데? 바로인데. 야, 좀 있어 보이게. 많이 팔리긴 하지만. 바로 와? 바로 와? 배송은 빨리. 아무튼 지금 물량이 딸릴 정도라고 네. 해서. 굉장히 그래. 편하네요. 이거 차면 태클 걸 때도 편하고. 지금 뭐 이제 지희 씨는 허리팬 아니. 허리팬. 무릎팬 허리. 아, 네. 무릎팬 허리 보호대. 허리팬. 네. 허리팬. 네. 어때요? 딱 차니까 안정적이야. 어우, 너무 안정적이에요. 너 이거 되게 예뻐 보여 지금. 아 그래요? 너 지금 어이구 아이구야 그러지 말어. 아이 나 참. 이게 약간 여자들의 코르셋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코르셋. 이게 자세도 뭔가 이렇게 딱 바르게 되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겉옷을 입으면 안 보이잖아. 몸매 보정 효과가 있는 거죠. 허리도 보호하고 몸매도 보정하고.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오늘 태클을 할 때는 이걸 안전하게. 아, 왜 자꾸 봐요? 아니 좀 아, 우리 어머니 사드리려고. 눈이 어때? 아니, 뭔가 이거 무릎에. 아무튼 사장님이 그 아픈 관절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한 10년 고생했대요. 네. 그래서 만드신 거고 이게 차보면 이게 느낌이 있는 거라. 근데 이런 거를 사실은 안 해버릇하면 안 하게 되잖아. 네네. 근데 이제 한번 해보면은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네. 있지. 자, 네. 한번 퍼포먼스 한번 해볼까? 아픈 무릎에! 무릎에! 자, 여기 자막을 말합니다. 네. 최 과장님 찾아주세요. 네, 무릎팬. 지금 매진 임박입니다. 네. 무릎팬! 아유, 좋았습니다.